이렇게 손목한데 한 말씀 하시죠. 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배구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저희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 하려고 왔는데 아, 두 번 하면 안 되는군요. 자, 2020년 맞대맨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겠습니다. 맞대는 말이야. 옛날 맞대는 말이야 이거. 예. 저희 뭐 오프닝 없어요 이런 거.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냥 바로 한 거예요. 아. 바로. 근데 그 궁금한 게 이 조합 어때요? 편하게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 맞지 않아요. 아, 왜요? 보통 이민규, 송이채, 네. 승명근 뭐 3인방 네. 있는데 생뚱맞게 한상길 그러니까. 어, 아, 송이채 부를 수 없으니까. 본인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렇고. 네. 네. 이 조합 어때요? 저희는 괜찮은데. 네. MC 꿈나무. 부담돼가지고. 부담된다는 거는 MC 꿈나무라는 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편한 것 같은데. 카메라 한 번. 아, 이 조합 어때요? 아까 이 조합을 상길이 형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대학교가 다 같아서 네. 그런 조합인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제 생각에는 이걸 통해서 완벽한 조합을 한번 만들어보자. 작가님의 큰 그림이죠. 의도가 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 맞아요. 다른 구단 가면 웬만하면 옷을 맞춰 입거든요. 셋이 다 달라. 그러니까 옷 신경 쓰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 그래도 오늘 방송 나오니까 저희 네. 팀 어, 근데 다 달라. 흰색, 검정색, 후드 뒤에 여기는 트레이닝복 있고. 이거 몇 년 전 건데. 아, 아 지금 라떼. 이거 혹시 신상인가요? 네, 같이 이거랑 같은 같이 올해 거. 올해 거. 아, 올해 거. 거. 아, 약간 느낌이 벌써 1, 2년 지난 걸 좋아하고.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외모가 난 자신 있기 때문에. 아, 머리만 단정하면 되니까요. 일단 한번 뽑아 볼까요? 자, 다 뽑아 주세요. 아, 지금 되게 뿌듯하고 있는. 한상기 선수, 그는 누구인가? 멋짐이란 것이 폭발한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미국 춤의 주인공 한상기! 지금 약간 그 장래 아나운서 또는 성우 옛날에 그 SBS 인기가요 그 느낌 안 들었나요? 이 성우분이 뭐였냐면 달려라 하니의 홍두깨 선생님. 멋짐이란 것이 폭발한다. 달려라 하니 저밖에 모르나요? 아, 너무, 아, 너무 많이 갔어요. 아, 너무 뒷대일한데. 네. 고은혜. 고은혜의 남편이 홍두깨였고 지금 방송 나가도 이거 네. 아무도 못 알아들을걸요? 아니에요. 이종경, 이상렬, 최천식 이런 다 알아들어요. 아니 네. 그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잖아요. 석진욱 감독님도 알아듣는다니까요. 시청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리액션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다시 한번 갈게요. 인기가요처럼? 네. 1위 후보 멋짐이란 것이 폭발한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미국 춤의 주인공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한상기. 야, 이거 1위 하겠는데요? 아, 그럼요. 옛날에 SBS 인기가요 초창기 MC 누군지 아세요? 언제 얘기하는 거? 배철수 씨하고 어. 그 옆에 보조 MC 누구였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김희선 씨가 신인 때 지금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시간을 거스르는 자! 아, 이거 만화 캐릭터 아닌가? 런닝맨에서 하고 아, 예. 아, 런닝맨에 관심 있으셔. SBS? 미족자!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시간인데 인터뷰했던 거 볼까요? 아, 저 수고한 와이프한테 좀 고맙고 사랑한다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참 아직 순위 경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컥. 아니요. 2월 24일 지난 시즌 주호가 태어난 다음 날. 네. 바로 수훈 선수가 인터뷰한 거죠. 네. 그때 되게 많이 엄청 울었는데 네. 원래 걔 형이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아요. 아, 그래요? 저 가족. 네. 되게 애틋한 것 같아요. 아, 가족한테? 오. 눈물의 의미가 10달 동안 고생은 안 해요? 아니면 이제 태어난 아이 때문에? 아, 안 해, 안 해, 안 해요. 아, 네. 잘 안 해. 소개, 누구죠? 자, 이민규 선수. 이민규 선수. 그는 누구인가? 이민규는 경마장 출입 금지라며 말이 안 나오게 귀여워서. 코보에서 말도 안 되는 귀여움을 맡고 있는 이민규입니다. 야. 이건 귀여운 걸로 넘어갔나 봐. 아까 보셨잖아요. 귀엽다고 할 때 그 옛날에 그 매실 선전. 매실. 네, 조성모 씨가. 혹시 아나운서님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저 그냥 저 부식이하고 오연이하고 동갑. 하, 쉽지
쉽지 않다. 옛날 인터뷰인데. 아, 인터뷰. 아, 이때는 머리가 대학생 네, 이때는 생키시는 스튜디오에 습관 반갑습니다. 아, 못 보겠다 이거. 진짜 못 보겠다. 멘탈 트레이닝 이거 오늘. 동영상 봤잖아요. 어때요? 머리밖에 안 보였어요. 아, 머리 스타일만? 머리랑 되게 네. 막 얼굴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어, 그때부터 빠진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 많이 빠졌어요. 네. 어, 그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머리 유지했잖아요? 전 더 했어요, 머리. 송명근, 그는 누굴까요? 송명근, 너는 린스할 필요 없겠다. 프린스라서. 뭐였니? 싫어. 배구면 배구,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오케이 저축은행 프린스 송명근입니다. 쉽지 않네, 리액션이. 프린스 뭐 할 거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 있을까요? 예? 네? 어, 진행을, 아, 이 자리를 탑, MC를 탐내는. 아니.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아, 프린스야? 뭐 이런 거? 어, 좋다, 이거 좀. 볼게요. 와, 경기대학교 옷. 우리의 전성시대를 이끈 2학년 트리오 중에 송명근 선수. 소공쟁이야. 친구를 느낌 보면 때리니까 잘 말을 하는. 빨리 자르래? 앞으로 잘 도와줘요, 이런 거. 명근이 머리는 좀 계속 출연하는 거 어때요? 머리는 괜찮아. 제가 라떼맨 녹화하다 보면 막 하다 보면 자르질 못해. 옛날하고 변함이 없네. 그죠? 네. 근데 몸은 좀 좋아진 거 아니에요? 몸 많이 좋아졌어요. 네. 몸이 거의 뭐. 옛날은 되게 좀 얇고 소금쟁이? 아, 근데 저것도 살짝 좋아진 상태였어요. 네. 고등학교 때는 더 했어요. 네. 둘이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어땠어요, 고등학교? 저보다 말랐었거든요. 민규보다 말랐다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때려도 힘이 없으니까 이쁘게 가운데로만 뜨는 거예요. 송명근이 스파이크를 때렸는데 상대 블록을 맞고 손이 튀질 않아요. 튀지 않고, 멀리 예쁘게 튀지 않아요. 아,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경기대회 어떻게 갔어요? 민규 따라갔죠. 얘가 잘했거든요.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네. 민규 잘했거든요. 저 민규 묶여가지고 간 거예요. 사람 하나 살렸네. 그렇죠? 아니, 그 정도 아닌데. 거의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거의, 예. 대학교도 가고 예. 결혼까지 꼬린시켜주고. 결혼도. 우리 민규 친구가 명근이 대학 보냈지? 장가 보냈지? 야, 다 했네. 다 했어. 아, 아빠야? 어. 아빠라서.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소개를 해줬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줬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 그 지인의 친구를 명근이를 소개해줘. 근데 그 지인이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먼 지인이에요? 아, 지금 당신이 안 보... 만났던 여자. 내가 볼 때 알고 있었죠? 요 내막을. 아, 그렇죠. 거의 뭐. 네. 우리 이민규 선수가 약간 당황하면서 형한테 사인을 보냈어. 밝혀야 돼, 말아야 돼. 여기 잡았으니까 네. 아마 눈이. 네. 계속 왔다. 하죠. 네, 보다가 상길이 형 봤는데 상길이 뒤에서 웃고 있었어. 아, 어떤 관계? 속으로 이제 아 그냥 해 뭐 다 지난 일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혹시 잘해주겠지. 아내분 하는 절친 없어요? 다 알아요. 아니 왜냐면 나중에 부부동반 그만 부부동반 이거 말고 가사 이거 그냥 뭐 할 차례죠?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그냥 우리 분위기 바꾼 입장에서 네,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는 서울까지 KTX 아니네요. 그런 소리 했다 큰일 나네. 기승전열. 으쌰!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Yeah.